생각하는 것도 너무 잘 되고 있더라고. 그래서 소주 담배 이렇게. 네. 하루 6개 여행도 가지고 감사합니다. 아, 어머니. 아, 나 오늘 첫 출근했는데 아, 예, 회사 분위기도 너무 좋고 팀원들도 너무 좋고. 아, 그리고 오늘 정혜기가 술 산다 그래가지고 나 오늘 좀 늦어요. 어, 맛있었네? 대기업 신입사원. 네, 좋냐. 야, 야, 축하한다. 야. 아, 고마워. 예. 야. 예. 야. 기분 그렇게 좋아? 너무 좋지. 네. 만년백수 장윤석이 드디어 취직을 하다니. 와. 아, 야, 너는 근데 술 산다는 놈이 왜 이래 늦었어? 나는 오늘 퇴사했어.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팀원들이랑 얘기 좀 하느라고 좀 늦었어. 야, 미안하다. 아니, 잘 다니던 회사를 왜. 아니, 그냥 나 그동안에 좀 쉬고 싶기도 했고 새로운 도전도 좀 필요했고 해서. 아. 괜찮아, 임마. 아이, 진짜. 하자마자, 임마. 아무튼 우리 장윤석 입사 기념으로 여기 오늘 내가 산다. 아니, 아니, 네 퇴사 기념으로 내가 살게. 퇴사를 기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? 그치? 아니, 그만 돈을 싣고 했다네. 우리 프라이팅 웃기 웃기다. 같은 날 한 명은 입사하고 한 명은 퇴사하고. 옛날부터 많이 꼬이긴 했어, 그렇지 않아?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 나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너한테 더블 데이트 하자 그랬을 때 너 그날 딱 차였잖아. 그 미진이랑. 아, 맞아, 맞아. 야, 그리고 나 수학 100점 맞았던 날. 너 수학쌤한테 100대 맞고. 그 얘기를 왜 해? 아직 아파. 아직 엉겼어, 엉덩이. 아, 그래? 나 군대 제대한 날 너 군대 입대하고. 아, 맞아. 그때 진짜 개짜증나. 아, 그날 기분 진짜 작살났어. 아, 나 폭경 수술한 날 너 성전환 수술하고. 맞지? 그래, 뭔 쌉소리야. 무슨 성전환 수술을 해. 아, 그냥 하고 싶었다? 하고 싶어 한 적도 없지.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무튼 너 그냥 그동안에 뭐 되게 힘들었었는데 뭐 올해 지나가기 전에 취직해서 진짜 다행이야. 너도 뭐 퇴사해서 다행이다. 아, 그러니까 뭐 다니기 싫었다 했으니까. 어, 그치, 그치. 퇴사해서 다행이다가 좀 이상했나? 너 그러면 퇴사하고 뭐 신년계획 같은 건 있어? 푹 쉬려고. 어,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다시 일을 시작할 거야. 너 스타트업이라고 하지. 벤처 창업 지원하는 거. 그래서 내가 숙박 어플을 만들어서 대박을 칠 거야. 어플 이름도 만들었어. 숙박의 민족. 숙박의 민족? 어, 모텔이 찾아가는 거지. 반대로 모텔이 배달을 가는 거야. 야, 이거 대박이지 않냐? 일단 네 목표는 잘 들었고. 그 네 사표 다시 물을 수 없을까? 아, 내 사표? 너는 내년에 라떼일 것 같아서 그래. 어, 그럼 너는 신년 계획이 뭐야? 맨날 출근을 하겠지? 그러다 어느 날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에스컬레이터 없는 계단에서 노인이 무거운 짐 들고 낑낑거리고. 설마. 내가 그래서 가서 할아버지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한 다음에 딱 계단 위에까지 들어다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고 젊은 친구 고맙네, 내가 밥이라도 사야지. 아이, 됐습니다. 그럼 쿨하게 출근해. 근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회사 회장님. 아, 회장실로 불러서 뭐야. 나 자네 같은 친구를 기다렸냐고 회사를 불려줘. 에이. 내년에 바로 회장 진급. 회장님이 손녀딸. 설마 손녀딸이랑 어울릴 것 같은데. 그럼 손녀딸과 결혼? 회장 되고 손녀딸과 결혼. 집을 수직. 너는 지금 이렇게 맞아야 좀 정신이 차려. 정신을 더 차려야 될까 너는? 네가 정신을 더 차려야 돼. 무슨. 회사 생활에 네가 거품이 좀 많이 껴있네. 너 인턴으로 들어갔잖아. 어. 인턴이 왜 인턴인지 알아? 왜? 인스턴트 커피만 계속 타서 인턴이야. 아. 인스턴! 인턴아! 예예, 인스턴트 인턴. 나는 이제 회사 없어. 고생 아예 안 해. 나는 욜로적으로 살 거거든. 욜로적이 왜 욜로적인지 알아? 왜지, 왜지? 돈이 없어서 욜락에 로또만 사다가 인생 라떼는 게 욜로적이에요. 그래서 욜로가? 욜락에 로또만 사는 게 욜로적이에요. 너는 포장하지만 욜로적이야. 그냥 넌 출근 안 하는 백수야. 그냥 백수. 백수, 백수? 너는 회사 생활하잖아? 너한테 야근은 필수. 그래서 이어지는 회식에 맨날 처먹어, 헛개수. 래퍼세요? 그러면 너는 이제 출근 안 하니까 필요 없어, 세수. 좋았는데? 좋았는데? 너는 이제 스펙 없으니까 맨날 부장님한테 욕 처먹어. 너는 돈 없으니까 맨날 라면 처먹어. 나 100개 터치페이 하시고요. 누구시죠? 나 전혀 모르겠어. 내 거는 내가 알아서 가져갈게. 안녕히 계세요. 예. 그 1인분 계산해.